뒤에 봐봐. 유리 그거 하는 거. 지금 뭐야? 아침 6시라. 아, 이렇게 여기 약간 백화점 같은 곳이네. 그러게. 빵이 굉장히 많이 있는 도시. 동영상이야. 우리 진짜 똑같이 생겼다. 가자. 야호. 엄마 어떤 게 가장 기대돼? 여기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좋지. 헐. 어제 저녁 때는 저녁은 저녁이고 오늘은 오늘이고. 그럼. 진짜 신기하다. 조금씩 보이고 있어. 아, 여기 그 뒤통수인가 봐. 타고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럼 그게 끝인 거야. 그것보다는 낫잖아. 그치? 엄마 일로 와봐. 짜잔! 광장이 어디로 가야 할까? 사람들이 보러 가야 할 것 같아. 어? 저기 개선문도 있네? 광장을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저쪽으로 가볼까? 물어봐. 물어볼 사람이 안 보여. 아, 저기 지도 있다. 딱 여기로 가면 내려갈 것 같았어. 왜? 해외 사람들도 힘들지, 너무 보니까. 유럽이 자체가 다 멀지. 와. 아, 우리 여기 말고. 아, 시원해. 그러게, 나는 터치 안 했거든. 그래서 나는 엄마 엄청 예쁘게 잘 나왔단 말이지. 아까 그분이 찍은 거는 잘 나왔어. 근데 조금 너무 가깝긴 해. 맞아. 홀짝 있어서 아니야. 아까 우리 거기 위에서 찍길 잘한 거 같아. 맞아. 이쁘던데? 거기서. 티켓을 사기 위해서 3시간 동안 기다리는 줄이 진짜 대박이다. 여기 그룹으로 같이 들어가면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50유로래요. 그룹 개인.
빠서 달라 달라 가. 봐봐 엄마 더위 많이 탄다니까. 아 저기 안 먹어도 되더라고. 어? 깜짝이야. 여기 비둘기 맨날 나 비둘기 너무 커. 그니까 대부분 내가 더 연하라고 생각한대. 진짜야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여서. 그게 동양 아니야 켈럽이 말해줬어. 그게 동양인의 장점이라니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지. 헐 어이없다. 와 진짜 멋있다. 많이 했어? 그런 거 꼼치나 먹힌 이런 거를 공포 스릴러. 여기 딱 그 영화에서 많이 본 거 같아. 여기를 안 왔어. 응. 엄마 왜? 깜짝 놀랐네. 여기가 진짜 최고다, 그치? 아, 여기? 어. 너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난 이렇게 하고 있고. 아, 그 찍고 있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뭔데? 무슨 말이야? 와, 태양이 진짜 가까이 있다. 여기 전망대처럼 로마의, 로마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는 곳. 엄마 지붕 있는 게 좋아 없는 게 좋아? 있는 게 시원하지. 아 바람도 많이 불어. 그러게. 지붕 없는 건 처음 가봐서. 지금 사람들이 다 많이 와. 12시라서 태양이 일직선으로 지금 있잖아. 여기는 태양이 진짜 가까운 것 같아. 와 그림자가 거의 없어. 그림자 우리 짧은 곳 좀 봐. 네 진짜 쇼다리 진짜 덥다. 아이 그림자 짧은 것 봐. 와 약간 명동 같은 곳인가? 쇼핑이랑 뭐 음식점 그런 게 엄청나게 많대. 와 진짜 많다. 야 바로 뒤로 직통거리. 어 안 소식은 없으니까. 와
근데 유럽 사람들도 저렇게 줄 기다리네. 그치? 옛날에는 뭐 줄 안 기다린다, 한국만 웨이팅 있다 그랬는데. 엄마 듣고 있어? 피곤해? 마담? 들어봐. 아빠 어떤 거? 에? 그거 너무 런치 메뉴랑 카페 메뉴가 따로 있어요. 조금 얌전히 해야지. 아이스 커피, 아메리칸 커피. 아이스크림을 넣어주네. 여기 약간 박물관에서 밥 먹는 것 같다. 그치? 조각이 많아서. 티라미수 맛집이라는 거랑 참치 샌드위치. 목 말라? 가지고 있는 물부터 일단 마셔. 괜찮을 것 같은데? 들려서. 여긴 근데 음식이 뭔가 비주얼이 좋은 음식점인데도 비주얼이 그냥 평범한 것 같아. 뭔가 플레이팅이 아주 맛있어 보여. 계란이랑 같이 있는 베이컨 스파게티. 와, 여기 사람들 다 짜게 먹어. 진짜 짜자. 근데 야채도 없지 이렇게 항상 짜게 먹어?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런가? 아 진짜 땀은 짜릿해. 근데 항상 후기들 보면은 다 음식이 짜다고 했잖아. 근데 이렇게 짤 줄은 몰랐네. 엄마 원래 짜게 먹는데 엄마한테도 짜면은. 이건 젓갈 스파게티야. 젓갈 스파게티? 맞지? 젓갈 스파게티 먹고 있는 젓갈 스파게티. 이건 뭔데? 이건 뉴즈가 아우 이건 또 너무 달아서 못 먹어. 설탕에 50배. 오. 설탕에 50배 티라미수.인쇄된 것 같은데? 달력이랑 책 이런 거 판다. 와 사람 너무 많아서 못 봐. 그게 아니라 뒤에 배경이 이뻐가지고.
와 진짜 멋있다. 와. 여기 들어가면은 한번 들어가면 좋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이거 멸치래. 아, sorry. 썰어도 왜 나한테만 이거 숄더 걸치라고? 그러니까 너 동양인이니까. 다시 입은 사람들 많은데. 다른 외국인은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넌 동양인이니까. 아니요, 근데 저분도 조금 가리고 있어. 내 생각에 있는 사람은 가려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태원 신전 아가씨는 쓰고 아줌마는 안 쓰고. 한태원 신전 들어갈 때는 나시를 입으면 안 된대. 나시 아 나시 끝나시 끝나시 그렇지. 난 나시 입었잖아. 아 끝나시 조금 소국 같아 보이는. 그렇지. 거 그럴 수도 있겠네. 그거는 안 돼. 잘 가져왔어. 한번 음식인가? 그냥 엄마 아는 말 쓰는 거지. 아, 네. 좀 느리게 갈 수도 있지. 와 진짜 신기하다. 아 몰랐어. 이거 새 사진 찍는 거 새. 거의 4,500톤이나 되는 콘크리트 돔. 그리고 구멍이 뚫려 있어요. 비가 올 때는 하수구로 내려갈 수 있게 해준대요. 귀엽다 여기 진짜. 레몬에 대한 용품들을 팔고 있어. 거기에 너무 귀여워. 어디에? 아 그 저쪽. 비타민 C. 레몬 붕어빵. 아우 레몬 붕어빵 뭐야? 앞에서 재호가 굽는 거야. 레몬 소브레랑 레모네이드, 레몬 스파클링 이런 걸 팔고 있어요. 가지고 가면 8,000원이에요. 아니야, 이거는 자유로고 그 레몬 소브레 젤라또 진짜 레몬에 넣어주는 게 그게 8,000원이었어. 아, 나는 또 이렇게 가지고 가면 8,000원이라고. 이게 에너지 충전할 때 써야 돼. 좀 더 마셔. 더 마셔. 6,000원? 그냥 비슷하네. 아니 이거 진짜 싼 거지. 여긴 팜 로컬이라는 마트. 이거 하나 먹어봐야지. 야채가 너무 먹고 싶어서 따로 사고 있어. 힘들어. 4시 반인가? 그런데 식료품점 트레비 버스 타는 곳 바로 앞에 팜 로컬이라는 곳에서 샀어요. 샐러드 이탈리아 마트. 이탈리아 엄마 자두가 많나 봐. 자두가 많아. 아까 거기보다 훨씬 넓다, 그치? 내가 알아냈어. 여기 앞에 있는 번호를 올려주세요. 무게대에 올리고 5, 6, 9. 오케이 눌러. 그러면은 여기 띠리링 그거 붙여. 대박. 여기 이렇게 시저 샐러드도 있고 이렇게 된 것. 이거 괜찮은데? 130g이 엄청 크고. 아니면 이렇게 야채만 있는 것도 있어요. 너무 좋다. 이런 햄이 2.35 유로밖에 안 해. 그러면은 한 3,600원? 2,800원 정도? 진짜 저렴하다. 연어도 있어.
근처에 있는 베이커리예요. 가격이 괜찮고 타르트랑 파이도 예쁜 거 진짜 많다. 그치? 파이 창고도 있어. 또 보이네. 아, 여기는 음식이구나. 도넛도 있고 바게트. 여기에 칼 팔았으면 좋겠다. 아, 이거 스파게티 파스타도 바로바로 요리해주네. 와, 치즈 냄새가 정말 좋은데? 파이도 판다. 그런 밥도 팔아. 고기가 뭐야? 아, 샌드위치 만들어주네. 케밥 같은 거? 어랑치니? 아란치니도 팔아. 메뉴판이 맞아. 와, 브라우니 맛있어 보인다. 마카롱. 도넛이랑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팔아. 와. 오, 여기도 이거 판다. 뭐? 피자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 약간 키로당으로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와, 이것도 맛있겠다. 다 맛있어 보여.